한결 씨 무슨? 소리마. 다 나 때문이야. 나만 없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거야. 나만 없었어도 나만 없었어도 다 괜찮은 건데 나만 없었어도 이노야 이거 마시고 자. 어? 나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야.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나는 그냥 잘하고 싶었어.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한테. 근데 결과는 항상 다 이렇게 엉망이야. 시연이, 윤이, 그리고 이노, 그리고 찬영이까지 다 나 때문에 힘들어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괴로워. 근데 더 웃긴 건 이렇게 내가 다 엉망으로 만들고 나서도 뭔가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. 내가 뭘 더 해도 될까? 지금까지 이렇게 다 상처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 걸까? 그럼요. 할 수 있어요. 잘할 거예요. 내가 몇 번이나 말했죠.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 씨 편이라고. 근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요. 나만 없으면 된다는 말. 나는 한결 씨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요. 알겠죠? 알겠어. 고마워, 소림아. 글쎄, 모시앵코를 망가지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는 프로듀서는 너뿐인 것 같아서. 미안하지만 못 믿겠어요. 찬영아, 이제 이용 당하는 건 거절할래요. 고마워. 아, 저거 저거 딱 사이즈가 한결이 형. 만나러 가는 거겠지, 한결이 형. 야, 네가 한결이 형이라고 하는 거 처음 아니냐? 말했잖아, 난 어린 남자가 됐다고. 이제부터 유치하게 막 질투 같은 거 안 한다. 어? 야 뭐야? 저기 한결이 형이랑 소림이 껴안고 있는데? 뭐? 강한결이 개. 어른 남자가 뭐 어쩌고 어째? 야 죽을래 진짜 너. 진짜. 야 진짜 너. 한결 씨. 어. 왔어? 이게 좋아요? 웃는 얼굴? 다행이다. 걱정 많이 했어요. 어제 너무 아파 보여서. 미안. 남자친구가 돼서는 너한테 그런 모습이나 보여주겠지. 좀 그렇다, 그치? 네. 근데 소림아, 너만 보고 싶더라.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. 고마워요. 그때 나한테 와줘서.
아, 참, 한규씨. 응. 오늘 우리 숙소 놀러 안 올래요? 숙소? 오늘 저희 마지막 밤이라서요. 다 같이 파티하기로 했거든요. 한규씨도 놀러 오세요. 아, 진짜? 정말 그래도 돼? 응. 좋아. 아, 수현 선배. 뭐 그렇게 놀래고 그래?